안녕하세요. 제로키니 김동훈 트레이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기 위해서 또는 건강해지기 위해서 운동들을 하죠. 저 역시 운동하는 이유 중 하나가 건강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운동이 관절에 스트레스를 주고 부상을 야기하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체 운동 중 특히 스쿼트나 런닝을 많이 하실 텐데요. 스쿼트를 하다가 무릎 통증이 있었던 경험, 등산이나 런닝 하는데 무릎이 발이 아팠던 경험 있으셨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운동을 오랫동안 했음에도 대부분 모르고 잘못하고 있는 무릎과 발의 기능 저하와 통증까지 유발할 수 있는 다리 움직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통증의 첫 번째 원인은 엉덩이 근육 때문입니다. 엉덩이 근육은 엉덩 관절이, 즉 고관절이 펴지도록 하는, 다른 말로 다리뼈가 몸통에서 멀어지는 기능을 하는데요. 스쿼트, 점프할 때, 육상 경주에서 스타트 자세 같은 움직임에 사용이 되죠. 그런데 엉덩이 근육이 약화되거나 배근육, 고관절 굽힘 근육의 긴장도가 높아지거나 유연성이 떨어질 경우 골반이 앞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옆에서 보면 엉덩이가 뒤로 치켜 올라가고 허리가 뒤로 과하게 휘게 되죠. 이 상태로 운동을 하면 척추의 안정성이 무너지고 엉덩이 근육이 활성화되지 않아서 고관절의 펴움 동작이 제대로 되지 않고 착지 시에 신장성 수축도 제대로 되지 않아 불안정한 착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형상으로도 엉덩이는 처지고 허벅지만 두꺼워질 겁니다. 두 번째 원인은 골반의 수평면에서의 돌림 근육들의 기능이 저하됐기 때문입니다. 다리뼈의 안쪽 돌림, 바깥쪽 돌림은 골반의 안정성과 다리 전체의 정렬에 중요한데요. 이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근육들의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다리 정렬이 무너지고 대표적인 바꾸비 패턴이 나오게 됩니다. 흔히 X자 다리라고 하죠. 골반 벌림과 외회전 기능의 약화로 허벅지 뼈가 안쪽으로 과하게 도는 패턴입니다. 이 상태에서 무릎에 체중이 실리는 운동을 하면 허벅지 뼈와 정강이 뼈 사이에 뒤틀림이 생기고 무릎 주변 조직의 손상과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허벅지 뼈가 안쪽으로 돌면 무릎 아래 정강이 뼈도 같이 돌아가고 발목도 안쪽으로 꺾이면서 엎친 패턴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 발바닥의 아치가 무너지고 엄지발가락 쪽으로 과하게 무게가 쏠리게 됩니다. 지속된다면 무지외관증 야기되거나 발가락과 발바닥, 발목에 통증이 동반되고요. 평소 걷거나 또는 하체 운동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신경 쓰지 않고 운동을 했다면 관절에 부담이 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다치지 않고 진짜 건강하게 운동할 수 있는지 정확한 운동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은 스쿼트인데요. 두 가지를 주의해서 해야 합니다. 첫 번째, 허리. 먼저 스쿼트에서 흔히 발생하는 잘못된 패턴을 보시죠. 척추의 안정성이 부족해 앉을 때는 허리가 굽고 일어설 때는 뒤로 젖혀지는 모습입니다. 이런 경우 허리에도 무리가 갈 수도 있고 골반을 접었다 펴지 않고 허리를 쓰기 때문에 엉덩 근육 또한 제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하고 아랫배를 살짝 당겨 배에 힘을 주시고 허리가 움직이지 않도록 유지하며 고관절을 접었다 펴면서 앉고 일어나야 합니다. 두 번째, 무릎과 발바닥. 이 패턴도 자주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앞에서 봤을 때 무릎이 과하게 안쪽으로 흔들리고 발바닥의 아치가 무너지는 모습입니다. 복숭아뼈를 바깥으로 살짝 밀어내는 느낌으로 아치를 살려주고 발가락으로 발바닥을 지지하며 움직여줘야 합니다. 이러면 앞 정강이 근육에도 힘이 들어갑니다. 발이 11자가 되든 뭐 바깥을 보든 상관없습니다. 발 간격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앉고 일어설 때 또는 큰 턱을 딛고 올라갈 때 너비나 방향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발바닥과 발가락이 바닥을 잘 지지해야 하고 발목과 골반이 제기능을 해서 다리가 체중을 받고 힘을 쓸 때 정렬이 잘 돼야 하는 겁니다. 다음은 스플릿 스쿼트입니다. 앞에 있는 다리의 무릎이 안쪽으로 치우치고 발목이 꺾이거나 골반이 바깥으로 빠지거나 앉을 때 허리가 뒤로 꺾이는 동작들이 있습니다. 모두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배에 힘을 줘 허리를 반듯하게 하고 골반과 무릎, 발을 정렬을 합니다. 앞다리는 발 아치가 무너지지 않게 유지하고 뒷다리 또한 발목, 발바닥의 긴장을 위해 뒤꿈치는 바닥에서 멀어지도록 밀어주시고
엄지발가락 쪽으로 무게가 과하게 쏠리지 않게 해야 합니다. 다음은 싱글레그 런지입니다. 한 발로 지지한 상태에서 하는 동작이고 굽혀 내려갈 때 역시나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릎이 과하게 안쪽으로 쏠리거나 골반이 바깥쪽으로 흔들리거나 등 뒤에서 보면 골반에 수평이 맞지 않거나 척추가 반듯하지 않고 옆으로 휘게 됩니다. 모두 척추 안정성 부족, 엉덩 관절의 기능 저하, 발목, 발가락의 기능적인 문제가 원인이니 앞서 말씀드린 부분들을 신경 쓰면서 운동해야 합니다. 마지막 스프린트 동작입니다. 스프린트를 할 때 무릎을 다 펴지 못하거나 착지를 할 때 몸이 흔들리게 됩니다. 신체가 반듯하지 못한 상태에서 착지나 스프린트를 하기 때문에 파워도 감소하고 순간 가해지는 큰 힘 때문에 신체가 불안정해지게 되는 거죠. 이해가 잘 되셨나요? 말씀드린 부분들을 주의해서 운동하시면 내 몸의 문제점도 잘 알게 되고 기능적인 향상도 따라올 겁니다. 다음 편에서는 앞의 동작들을 신경을 써도 잘 안 되거나 난이도가 너무 높다고 느껴지신 분들을 위해 더 쉽게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운동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